승채님 혹시 그 카오스라고 들어보셨어요? 카오스. 혼돈! 너무 잘하시는데. 맞아요. 혹은 뭐 아무것도 없는. 태초에 그랬다는 거예요. 그런데 어느 날 뻥하고 최초로 신이 탄생을 합니다. 징조도 없이 개연성도 없이 그냥 뻥하고 생겨난 거죠. 그래갖고 세상이 반으로 쫙 갈린 거예요. 그래갖고 최초로 태어난 신이 누구냐면 땅의 신, 대지의 여신이에요. 승재님 혹시 대지의 여신 이름 기억하십니까? 대지의 여신. 가이아. 가이아 정답. 가이아. 그 다음에 이제 태어나는 게 공간의 남신입니다. 공간의 신. 공간의 신이라고 설명했는데 정확하게 하자면 이제 하늘의 신이죠. 하늘의 신. 이름은 좀 이따 얘기하고. 그러면은 승재님 지금 예. 지금 여자 신하고 남신이 있죠. 네. 그럼 둘이 뭘 하겠어요? 결혼. 그렇죠. 사랑을 합니다. 그럼 여기는 남자하고 여자가 사랑을 하면 뭐가 나오죠? 아기. 아기가 나오죠. 자, 아이가 탄생을 합니다. 그래서 첫째가 나오고 둘째가 나오고 셋째가 나오고 쭉 나와가지고 아주 다복해요. 육남육녀를 낳아요. 육남육녀. 그래서 12남매가 탄생을 하는데 여기서 잠깐. 네. 왜 하필이면 아들이 6명이고 딸이 6명일까? 그리고 12를 만들었네. 그게 계속 육이 등장하더라고요. 네. 그 요약본에 보면 네. 아, 이 육이 혹시 그 수학에서 퍼펙트 넘버라 그래서 완전수라 그래요.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제외한 약수들의 합이 자기 자신과 일치하는 거예요. 그게 몇 개 없어요. 예. 그게 완전수예요. 그러니까 그런 완전수, 완전함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. 야, 오늘 잘 오셨어요. 그쵸? 네. 네. 근데 저는, 예, 맞습니다. 속속 들어오네. 재밌다. 그래서 이제 12남매를 낳았어요. 낳았는데 얘들이 기럭지가 엄청 길어요. 키가 너무너무 커가지고. 그러니까 거인으로 표현이 되는데 이 둘의 이 아이들을 뭐라 부르냐면 티탄족이라고 불러요. 근데 이 티탄이 저 어렸을 때 이제 큰 트럭이잖아요. 타이탄 트럭이라고 그랬고. 타이탄 많이 들었죠. 그, 타이타닉 할 때 그 타이탄. 아, 그거. 타이타닉고. 그 타이타닉도 이제 여기서 나온 거죠.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을 12남매를 낳는데 다들 막 선남 선녀의 팔다리 길고 막 키도 크고 너무 멋지니까 기분이 되게 좋은 거예요. 오, 좋은데. 그러면서 여보, 우리 계속 아이 낳아볼까? 그래서 막 사랑을 했어요. 근데 아이들이 막 태어나는데 그러던 어느 날 원치 않는 외모의 아이들이 태어난 거예요. 천둥이하고 번개하고 벼락이가 태어나는데요. 그 신화에 따르면 눈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. 근데 보통 신들이 똑같거든요, 우리랑 생긴 게. 눈이 두 개여야 되는데 눈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일반적이지 않은 형상이잖아요. 그러니까 흉측하다고 생각한 거지.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계속 태어나는데 이번에 가이아가 난 아이들은 이제 그림으로 표현하기가 좀 그런데 머리가 50개래요. 머리가 이렇게 되게 많아요. 50개고 손이 100개라는 거예요. 손이 100개예요. 발이 이렇게 있고. 그 이름을 제가 좀 외우기 어려워서 그냥 손이 100개니까 그냥 백손이 삼형제 이렇게 제가 부를게요. 여기 있는 천둥, 번개, 벼락, 번개 삼형제하고 삼형제가 다 머리는 50개, 손은 100개 이런 아이들이 태어나는 거죠. 그래서 하늘의 신이 화가 난 거죠. 아니 이게 뭐야? 왜 이렇게 흉측해? 남이 볼까 두려워. 이거 내 자식 아니잖아. 여보, 이거 아닌 것 같은데? 묻자. 이래가지고 아비라는 자가 자식들을 지하에다가 묻어버립니다. 생매장을 해버린 거예요. 내 남편이, 예를 드는 거예요. 내 남편이 내가 10달 품은 아이를 낳았는데 외모가 일반적이지 않다고 이걸 땅에 묻었어. 어떡해. 어떡하시겠어요? 저요? 아, 솔직하게. 솔직히 남편을 남편을 죽이겠어요. 이거는 야, 세다. 이건 100% 이혼이고요. 이건 신고해. 죽이기 전에 일단 신고부터 하고. 근데 이때 가정법은 없죠. 신고할 경찰서 없죠. 죽여버리고 싶은데 힘이 안 되는 거예요. 너무 세 남편이. 그래가지고 그녀가 낸 꾀는 뭐냐면 나 혼자 힘으로 이자를 죽일 수 없으니
내가 난 자식들 12남매를 부른 거예요. 얘들아, 네 애비가 네 동생들을 못생겼다는 이유로 땅 밑에 가뒀다. 저게 사람이니? 아, 사람 아니구나. 저게 신이니? 저게 인간도 아니야. 이렇게 야, 나는 아, 난 용서 못해. 그러면서 품에서 뭔가 꺼내요. 철광석을 하나 딱 꺼냅니다. 슉 하니까 날카로운 낫이 만들어진 거예요. 낫. 낫.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이 낫으로 네 애비를 내쫓아버리자. 누가 나서서 싸우겠니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열두 형제가 다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. 전 세상에서 아버지가 제일 무서운데요. 그 1789년이었습니다. 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? 1789년이요? 1789. 잘 아시잖아요. 1789년이요? 와, 글쎄요. 그 어느 나라에서? 어느 1789. 나라에서? 프랑스. 프랑스? 프랑스. 프랑스! 1789년? 어. 프랑스 혁명. 아, 그렇지. 프랑스 대혁명이 벌어지던 그 해에 한 학자가 원소를 발견한 거예요. 원소 넘버 92. 인간에게 노출되면 한없이 치명적인 그 원소가 뭘까요? 우라늄. 맞아, 우라늄. 아. 그 이름이 우라누스예요. 아. 우라누스. 너무 무서운 거예요. 아. 그리고 자식들 무서워서 벌벌벌 엄마 나 못해, 못할 것 같아 이러고 있을 때 제가 하겠습니다. 손을 번쩍 들어. 누굴까요, 승재 씨? 막내 아들이었습니다. 정답! 막내. 그의 이름은 크로노스. 정답! 아, 김원 교수님의 흐뭇한 표정이네요. 요 막내가 손을 번쩍 든 거. 엄마 제가 할게요. 제가 할게요. 오 막내야, 네가 해다오 그러면서 낫을 주는 거예요. 엄마 이 낫으로 어떻게 하면 돼요? 일단 아버지의 그 급소를 쳐야 제압할 텐데 어디를 노리면 될까요? 자, 여기서 바로 퀴즈 나갑니다. 퀴즈. 자, 어느 부위였을까요? 대부분의 남신에게는 다 치명적인 약점인 곳이 아닙니까? 공부해 오셨군요. 퀴즈가 납니까? 아, 네. 아, 그렇구나. 아, 주요 부위를 공격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. 그러니까 이 크로노스가 놀라가지고 엄마 망측하게 고기를 왜 일단 네 애비의 주요 부위를 공격해서 성공하면 네 애비는 이제 생식 능력을 잃게 돼.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어떤 천지 만물도 탄생시킬 수 없게 되니 그는 완전히 힘 빠진 이빨 빠진 호랑이 뒷방 할아버지가 된다. 그러면 그 다음 왕은 너야. 네가 왕을 해. 제가 왕까지? 너 해! 대신 엄마하고 약속 하나 해. 무슨 약속이든 다 들어드릴게요. 네가 왕이 되면 사면권을 발동해서 지하에 갇혀있는 너 동생들 얘네 좀 꺼내줘. 어머니 반드시 그 약속 지키겠습니다. 제가 제 동생들을 구할게요. 이러고 이제 그날 밤이 될 거예요. 이제 침대 밑에 빨려 들어가네. 빨리지. 아니 나는 이 형님 수업을 처음으로 들어보는데 너무 재밌죠. 와, 왜 설민석인지 알겠네. 어, 맞아. 저는 조리원에 있을 때 선생님 수업 그렇게 들었어요. 아, 그러셨어요? 네, 너무 재밌어가지고. 와, 복귀하길 잘했네. 네. 기사 났더라고. 벌써 같아. 그래갖고 이제 침대 밑에 이렇게 숨어있는 거야. 낫을 들고 얼마나 불안했겠어. 나 어떡해. 아빠 완전 무서운데. 원자폭탄인데 어떡하지 막 이러고 있는데 그치, 잘못하면 같이 갇히는 거야. 그러니까 맛이 그럼, 가는 거죠. 네. 그럼. 근데 갑자기 어둠이 내려 싹 조명으로 어둠을 깔아. 그러더니 그 목소리가 들리는 거야. 익숙한 목소리가 흐 여보 내야 막 이러면서 우는 거야. 오늘도 우리는 아이들을 내볼까 막 이러면서 막 들리는 거야. 그러더니 막 와 얘 막 이러는 거야. 뭐 어떡하지. 아이 몰라 나가가지고 내가 아버지의 그 지오부를 깔 그래서 그게 성공했어요. 어머 어떡해. 우라노스가 아 네! 아 그러면서 아파?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힘을 잃고 그 순간 그렇게 돼버린 거 이게.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일이 우주에서 벌어졌잖아요. 그게 이제 잘렸잖아. 그럼 그 만유인력의 법칙에 의해서 지구가 땡긴 거야. 그게 막 그 지구로 떨어지는 거예요. 그런 거 떨어지면 막 잘린 떨어지는 거. 응, 어?
잘린 게요? 어. 어머머. 그게? 오. 막 불덩어리 쭉 해갖고 그냥 뿡! 어. 지중해. 지중해 했잖아요. 빠졌어요? 아니, 그 풍도 아닌 거야. 픽업하면 팍! 둥, 둥, 둥. 떠다니다가 거기에 픽업품에서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이렇게 하면서 여신이 탄생을 합니다. 거기서? 거기서 그 그림 살짝 볼 수 있을까요? 살짝만 그 그림 잠깐 보겠습니다. 비너스가 왜 조개에서 나왔고 저 왼쪽에 있는 저 사람들은 누구고 뭐 옷 가리는 여자는 누군지 되게 궁금하죠, 승재님? 예. 궁금해요, 안 해요? 궁금해요. 하죠? 예. 그림 읽어주는 여자. 와우. 젬마쌤께서 읽어주실 예정입니다. 비너스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지금 탄생하는 순간을 그린 거잖아요. 그럼 아름다운 여인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대해서 비너스를 탄생시키는데 그 옆에는 지금 서풍의 신 그리고 클로리스 계절의 여신 호라이가 지금 이렇게 맞이하는 이게 바람이 신인지 어떻게 표현하겠어요? 바람이 밀어줘야 되거든요. 비너스가 육지로 정착을 하게 천을 일부러 감은 게 바람이 느껴지잖아요. 꽃을 뿌려서 날리니까 바람이 느껴지잖아요. 이게 작가가 엄청 고민을 많이 해서 바람을 표현하려고 한 상상력인 거예요.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계절의 신이 이렇게 망토 같은 걸 가지고 이렇게 맞이하는 이제 그런 그림인 거죠. 근데 저도 할 말 있는데 저거 딱 보면 네. 뭐예요? 뭔데요? 머리에서 배꼽까지. 네? 아 좋다. 머리에서 배꼽까지. 수학이지. 예. 아. 네. 아. 그다음에 배꼽에서 비율. 한가희님을 보면 생각나는 비율. 5대5인데. 그건 저고요. 황금 비율. 정확하게 황금 비율은 1.618인데 실제로 재봤더니 뭐 1.55 정도 나왔다는데 황금 비율에 관련된 썰이 많은 그런 그림이기도 합니다. 예. 아 오늘 잘 모셨네요. 그니까요. 예.